안녕하세요. 저희는 되게 오랜만에 칼퇴를 하고 이천 청암 관광농원으로 지금 달려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퇴근박인데요. 퇴근하자마자 왔는데 지금 시간이 왜 이 시간인지 나 모르겠어. 내 전화기 어디 갔어? 지금 시간이 8시 38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세팅을 하고 2박 동안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있죠? 세팅 30분만 해야지. 세팅을 빨리 해가지고 피칭부터 의자 피고 뭐하고 세팅 다 하는 것까지 30분 안에 한번 도전. 지금이 38분이니까 저기 뭐야 오인? 엥? 8분이니까 9시 10분까지 진짜 후다닥 해봅시다. 할 수 있어. 네. 그러면은 지금 조명 깜깜해가지고 네. 아무튼 후다닥 해보겠습니다. 네. 땡겨! 끼웠어? 에헤이! 끼웠어? 우리 14분 남았어. 14분! 알았어. 오랜만이라 약간 감을 잃었어. 뭘 위해서지? 뭘 위해서 우린 이러고 있지?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우리 연락 분주하기만 하고 전혀 빠르지 않은데? 30분이 됐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지났어? 9시 10분이에요. 심지어 지금 화면에 화면 이 렌즈 어디 보고 있는지 보이지? 지금 9시 10분입니다. 9시 11분이고요. 네. 뭐든지 이 차분함이 중요해. 역시 마음만 급하고. 자, 30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텐트를 자꾸 다리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거. 그다음에 야침을 디아스 테이블과 의자를 폈습니다. 그리고 네, 요 필드랙을 펴놓고 뭐 물건들을 대충 이렇게 정신없이 꺼내놨습니다. 오, 뭔가 집에서 침낭을 계속 펴놔서 그런가. 침낭 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필파워가 이렇게 빵빵. 그러니까 역시 침낭은 펼쳐놔야 된다니까. 오빠도 그게 느껴지나? 응. 다 됐죠? 이제 해 먹으면 되나요? 됐죠? 정리 다 하고 먹으려고 앉았더니 몇 시야? 9시 40분. 30분이 더 지났어. 그래서 네. 1시간이면 뭐 양호하죠.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앞에
빌코스트. 거기 있으면 아웃도어 박스가 필요가 없지. 그 월렛도 월렛.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해봤거든. 우리가 캠핑용품을 뭘 욕심을 있어 하나. 어떤 사람은 텐트 욕심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뭐 욕심이 있잖아. 우리 약간 테이블 욕심. 밖에 없어?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는 거야. 몰라, 많은 거야 지금. 손바린도 있지, 위프레 있지, 디아스 두 개. 디아스 하나 아직 안 왔잖아. 아니, 아무튼 샀잖아. 테이블 네 개, 조기파이 하나. 이거는 테이블이 아니지. 그러니까 테이블 욕심 있다니까. 그리고 헬리녹스 테이블 원. 그러니까 언제 테이블을 쓴 적 있어? 그러니까 테이블 욕심 있다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너 지금 약간 그거 같아. 권상우 같아. 그거랑 맞아? 어.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해가 엄청 빠른 속도로 같아.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어. 으잇! 그래도 나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항상 그늘 아닐까? 아, 안녕하세요. 이거 와인 선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괜찮으세요? 어? 아니, 이거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갖고 지금 어제 스카이든 보고 의자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것만 보거든. 네, 딴 거 아예 안 보거든요. 요새는 유튜브 자체 다 안 보다가. 저도 계속 케이브 보고서 케이브가 좀 맞네. 아, 케이브요? 네. 저 오늘 처음 쳐봤는데. 아, 처음 치신 거예요 오늘? 네. 풀캠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쳤다. 지금 너무 좋아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데. 저희가 청암에서 우연히 저희 구독자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구경을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네, 아비스코보다는 훨씬 크네. 오. 멀리서 보고 아비스코랑 똑같은데 약간 이랬는데. 이게 색깔이 이게 그냥 폴리가 아니거든? 실제 봤을 때 사진보다 색깔이 훨씬 이뻐. 이게 그냥 혼방이죠? 네, 혼방이에요. PC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이뻐, 이게. 이 색깔이. 이게 그 TFS 텐트랑 그 네루 디자인 웍스라고 저희가 좋아하는 일본의 게러지 브랜드 그거의 그 콜라보 모델인데 일본 현지에서도 거의 뭐 이거 추첨으로 아마 발매했었죠. 추첨으로 발매해가지고 사기도 굉장히 힘들고 일본 메루카리 이런 그 일본 초캠 같은 데에서도 피가 엄청 많이 붙어서 팔리더라고. 이건 실제로 보니까 사고 싶다. DAC 페더라이트 폴에다가 폴 색깔도 이쁘네. 케이브가 약간 그 동굴 뭐 이런 뜻이잖아. 진짜 약간 동굴 들어가는 것 같아 느낌이.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근데 가운데 들어오면 그래도 설순이 있어 이렇게. 이거 여기 가운데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70이요. 70? 썩 가는 거 아니야? 야, 닿거든? 닿아서 지금 고개 못 들어.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이 질감이 너무 좋아. 두 명도 쓰긴 쓰겠다. 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엄청 아늑하다. 약간 이렇게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 느낌 좋다. 겨울에 이거 여기도 홀잭 있잖아. 겨울에 그냥 화목난로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야침 로우 모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놀면 딱 좋을 것 같아. 우와.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거? 응. 세팅 엄청 예쁘게 하셨다. 솔캠을 너무 엄청 만끽하고 계셨네. 완전 거의 지금 이미 너무 오늘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아 근데 설렘이 느껴진다 이 사이트에서. 두근두근 난 솔캠 간다. 근데 너 이 설렘이 너무 느껴서 내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잘 봤습니다. 아 네. 미술님 인사드려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구나. 이거 봐봐. 내가 커스텀한 KST5 케이스. 오. 그럼 내년에 구하고 갈래? 그러면 대신에 내년에 일본 구하고 갈래? 야,
엄마. 뭐? 일본 과학 갈래? 안 간다고. 지갑 좀요. 지갑을 왜 해, 근데? 아, 줘보라고. 캐스티파이 결제하게 해. 그걸 왜 내 지갑으로 해? 아, 내 지갑 저기 손이 안 닿아. 네 지갑 갖다 줄. 뭘로 해야 돼? 신한카드? 나 우리 자리 오고 나서 확 왔어. 나도 테이블. 정신 차려. 야, 그럼 딸은? 아, 근데 저 차도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니 잘 들어봐봐. 이 실은 큼직큼직한 것들보다 작은 디테일들이 이 구성의 어떤 완성도를 결정하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가 막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이 구석진데 이렇게 숨어있는 작은 디테일 요소들이 뭔가 아 저런 것 때문에 뭔가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그게 부족한 거야. 우리의 그림에 디테일들이 부족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테이블 사고 싶다. 내가 생각을 해봤어. 딱 생각을 해봤어. 팔목 돌아가. 어? 팔목 돌아간다고. 맞아.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빌코스트 검은색이 있어. 어? 그리고 요 부기파이가 있어. 응? 듣고 있어. 그리고 이 스탠 빌코스트가 검은색이랑 스탠이잖아. 여기 스탠이 있어. 근데 엔드원더 의자를 더 사고 싶어 하지 않았어? 엔드원더 의자는 진짜 씨가 말라가지고 있어. 뭔가 지금 약간 내 목처럼 살짝 가라앉았던 나의 그 캠핑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열정이랄까? 그 어떤 그러한 것들 등등등 이 다시 뭔가 이렇게 막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 그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리 집을 생각해 지금. 그리고 나 손목 돌아갈 것 같아. 뭐? 오버하지 마. 뭐? 이거 밤나무 같아. 밤나무 맞는 것 같아. 아, 밤나무라서 그 약간. 밤꽃? 밤꽃? 그래. 향이 이런 향이거든. 그래서 지금 벌도 많고. 남자애들이 약간 그 얘기하는 게 있어. 나는 엄마가 알려줬어. 엄마가 그런 걸 알려줬어? 엄마가? 어. 아니 어떻게 여기는 승용차는 한 대도 안 지나가. 어떻게 이렇게 5톤 트럭만 지나가 계속. 다들 어디 저렇게 바쁘게 가는 걸까? 안 더워? 안 더워. 엔드 원더. 시켰어? 야. 점점 촬영 잘하네. 그치? 오늘 저녁은 뭐지? 오늘 저녁은 부찌. 물론 밀키트로 부찌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찌 어디 거 샀어? 몰라. 엥? 그냥 괜찮아 보여서 샀어. 아, 그래? 이제 점점 요리를 안 한다.
넣고 끓이면 되는 거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햇반장 와야 돼. 아, 자네 오겠어? 그래. 생기와. 저희가 예전에는 진짜 나와서 요리하려고 캠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점점 먹는 걸 그냥 대충 먹게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둘이 캠핑 와서 이렇게 좀 꼬젓하게 있었던 게 되게 오래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쉬어도 나와서 쉬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 반이랑 그리고 또 너무 오랜만에 이들이랑 둘이 캠핑하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하긴 한데 뿌듯하게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확실히 금요일에 퇴근박이라도 2박 3일 오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시원해? 응, 나는 별로 안 시원해. 근데 굿즈를 검색하다 보니까 일정부식이 있고 송탄식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지? 근데 뭔가 송탄식 부대찌개는 치즈랑 햄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었어. 궁금해. 의정부식은 김치를 베이스로 한 깔끔한 국물맛 특징이고 송탄식 부대찌개는 사골육수랑 치즈로 대표되는 진한 맛이 특징이래. 그럼 약간 우리 스타일은 의정부식 아니야? 그 장박지에서 먹었던 싸구려 잔슴비의 피코크 부대찌개 그게 맛있었어. 그냥 그거나 먹을까봐 앞으로 뭐 사먹을까. 그 홈플러스에서 파는 그 스팸 부대찌개 있지. 그것도 맛있어. 근데 햄 소세지가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아 그럼 부대찌개에 뭐 햄 소세지 빼면 시체지 뭐. 시에 먹어야지. 그래. 근데 요즘에 약과 엄청 유행인 거 알지? 근데 약과 자체가 오빠 취향은 아니잖아. 나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나 약과 엄청 좋아해. 진짜? 응, 몰랐어? 오빠 취향이 아닌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할 때 약과 있으면 잘 먹었어? 어. 너 완전 몰랐어.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지금 13년. 오빠는 내가 약과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넌 약과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좋아해! 우리가 13년을 허달았네. 이게 좀 따다. 아 좋다. 놀 때 옆에 불을 피우는 그런 느낌 말고 이렇게 정말 불멍 이런 느낌으로 되게 오랜만이다.
Late night, Sunset Boulevard. Headlights of luxury cars. Wherever you are, she's never too far.했잖아. 다 간 줄 알았어? 어. 망이나 잘라라. 본인 불멍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약간 정말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불멍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시면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나도 잠자고 있었어. 아침에 불멍하는 거 좋은 거 같아. 진짜. 한 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하자. 그러려고 어제 일찍 잔 건데. 아닌데. 너 유튜브 보다 잠든 건데. 이러고 있던데. 얼음은 얼음 콜라를 위한 얼음이었던 건가? 아이스 커피 먹을래? 그럼 말고 이따가 철수 중간 때쯤부터 마시고 싶어. 그러면 한 컵은 다 먹지 말고 남겨주자 소라게요. 진짜 소라게 같아. 설거지하고 철수할까? 그래 버릴까? 저희 이제 철수할게요. Probably should call the whole thing off. But darling, I can't get enough. You got your hooks deep inside of me. Surely bleed to death if I dared to leave. For better or worse, I'll always be true. Black and blue and in love with you. 네, 그럼 저희는 정리를 다 지금 끝마쳤고요.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